증권 얘기 들었어. 방법 찾아보자. 생각 좀 모아서. 만약에 은옥이 고아원 가면 말도 못하고 같이 놀지도 못해서 애들이 미워할 겁니다. 저처럼요. 진짜 사람들이 다 널 미워할 거라고 생각해? 예전엔 잘 몰랐는데 이젠 화나는 게 뭔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. 사람들이 저 미워하는 거 화가 납니다. 하지만 바보처럼 화도 못 냅니다. 바보는 누가 바보야? 왜 자꾸 그런 말을 해? 사람들이 다 널 미워한다고? 파트장님, 시니어님, 한선생, 이네, 그리고 나! 우린 다 뭐야? 아무것도 아니야? 네가 바보라서 너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너를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네가 바보처럼 되는 거야. 더 끄덕끄덕. 교수님이 너 진단의학과 가라 그런 거. 그거 내가 어떻게든 막아볼게. 결과는 보장 못하겠지만. 소고기 김밥 드십시오. 전 그냥 야채 김밥 먹겠습니다. 김밥 물리지도 않냐? 사실 삼각김밥은 물린 지 좀 됐습니다. 근데 왜 맨날 먹어? 물리긴 한데 삼각형이라 재미나서 먹습니다. 꼭지점부터 먹어 들어가면 산 꼭대기를 먹는 것 같습니다. 참 취향이 스페셜해, 그치? 좋은 인재들도 많지만 박시훈 선생 우리 병원에서 계속 키우는 거 어떨까요? 아시다시피 서전으로서 결격 사유가 많습니다. 예, 맞습니다. 자폐 성향이 개선된다 해도 환자 보호자들은 계속 불안해할 겁니다. 그래서 제 생각은 박시훈 선생을 최고의 진단의학 전문의로 만든다는 겁니다. 그것도 소아진단 전문의로. 아, 알고 보니 공교롭게 교수님께서도 진단의학과의 박시훈 선생에 대해서 물어보셨더라고요. 그 소식 듣고 교수님이 해안에 감탄했습니다. 박시훈 선생 굉장히 매력있는 캐릭터죠. 자폐를 딛고 의사가 되려는 서번트 신드롬의 천재. 굉장히 드라마틱하죠. 진단의학과 쪽이면 환자들의 거부감도 상당히 덜할 거고요. 그리고 박시훈 선생만큼 인기를 끌 의사도 없을 겁니다. 언론에서도 엄청난 관심을 끌 겁니다. 해외 토픽감이죠. 지금 박 선생을 병원 홍보용으로 이용하자는 겁니다. 극단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. 전 그냥 좋은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. 의사는 연예인이 아닙니다. 교수님, 세상이 바뀌었습니다. 의사들도 브랜드화가 돼야 됩니다. 그런다 해도 환자를 고친다는 본질에선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. 오늘 하신 말씀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. 급성 추적염 및 출혈을 유발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음. 배액관 배액술. 있잖아, 나 교수님이 정식으로 첫 집도 하래.
지난 두 번 임시였다고. 와, 축하드립니다, 선생님. 근데 되게 겁나. 난 다 이겨냈다고 생각했는데. 선생님, 잘 이겨내셨습니다. 겁내지 않으셔도 됩니다. 잘할 수 있겠지? 분명히 잘 해내실 겁니다. 저도 선생님 믿습니다. 고맙다.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. 그래도 난 다 알아. 네가 무슨 말 하는지. 우와, 신기하다. 아. 진짜 잘 끝났으면 좋겠다. 나 집도 할 때 너도 들어와. 혹시라도 내가 헤매면. 문제가 생겼습니다. 빨리빨리 해야 합니다. 그래줘야 돼. 알았지? 근데 너 진짜 안 되겠다. 내일 병원 가서 소노 한번 보자. 그 전에 배 먼저 걷어봐. 앞통 체크 좀 해보게. 아, 안 됩니다. 아, 뭔 사기. 아, 안 됩니다. 어, 저 뭐야? 은옥이 귀엽지? 귀여운데 불쌍해. 말도 못하고 옆에 아무도 없고. 근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져요. 은옥이 보면 자기도 외롭고 힘든데 나 보면 항상 웃어주거든. 엄마도 웃어주시잖아. 아니요. 엄만 내가 상 받을 때만 웃어요. 마지막으로 내가 웃은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나요. 선생님 얼굴 봐봐. 선생님은 규현이 노래 계속 듣고 싶어. 너무 아름답더라. 근데 더 듣고 싶은 게 뭔 줄 알아? 규현이 웃음소리. 어떤 게 더 행복한 건지는 선생님도 잘 모르겠어. 근데 확실한 건 규현이가 건강해야 웃을 수 있다는 거야. 나중에 엄마도 규현이 웃음소리 들으시면 행복해하실 거야. 어쩌면 노래 부를 때보다 더. 울지 마. 잘 될 거야. 보내주신 제보자 정보는 잘 받았어요. 이제 하나씩 분리수거 해야죠. 감사합니다, 회장님. 식약처에 헤타바이젠 정보 제보한 사람, 전무님 맞으시죠? 뭐야? 아니,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... 지난 일주일간 전무님 기사 통화 기록이에요. 식약처 직통 번호도 있네요. 제보자인 것도 확인됐고요. 시키려면 아예 관계없는 사람을 시켰어야죠. 체격이나... 내 뒷조사나 하고 다녔냐? 선대 이사장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조용히 마무리하는 거예요. 조용히 못 끝내겠다면요? 마음대로 하세요. 병원에는 투약 정보 안 남아있어요.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전무님 처남이 한 일이죠. 아주 작정들을 했구만.
나가죠. 대신 분명히 후회할 일이 생길 겁니다. 두고 봅시다. 내용, 네가 제대로 했으면 내가 이런 더러운 꼴을 안 당했을 거 아니야? 죄송해요. 죄송합니다. 이제 네가 알아서 할 기차다. 잘리든 구속으로 내몰리든 내 알 바 아니니까. 내용. 그리고 다시는 내 집 앞에 어시거리지 마. 내용. 내용. 박시원. 이리 와봐. 제대로 좀 하고 다녀라. 응? 카라가 정리 안 돼 있으면 얼마나 어벙하게 보이는 줄 아냐? 감사합니다. 그게 무슨 소리야? 퇴원을 안 하겠다니. 지금 제정신이니? 나 다 나을 때까지 퇴원 안 해. 다음 주에 출국이야. 오늘부터 준비해야지. 독일 안 가. 얘가 지금. 그리고 나 수술 받을 거야. 뭐? 독일 가도 나 어차피 즐겁지 않아. 수술 받고 노래 못하더라도 즐겁게 살고 싶어. 학교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. 아, 시끄러. 다 너를 위해서 이러는 거야. 규현이 말 들어주십시오. 선생님은 빠지세요. 왜 규현이 말 안 들어주십니까? 말을 안 들어주면 너무너무 답답합니다. 어서 옷 갈아입어. 싫어. 독일 안 간다니까. 어서 갈아입어. 나 퇴원 안 해. 독일 안 간다고. 그리고 나 수술 받을 거야. 가만히 놔두십시오. 규현이 수술해도 노래 부를 수 있도록 하게. 아닙니다. 의사는 종교인이 아니야. 절대 막연한 희망과 가능성을 줘선 안 돼. 안 돼. 안 돼. 그런 말 하면 안 돼. 안 돼. 허락도 안 했는데 퇴원이라니요? 지금 엄마가 쌩 난리인데 그래도 아가 엄청실에 잘 버티고 있습니다. 제발 좀 가실 수 없어요? 여기 의사 선생님들 원래 이렇게 사람 지겹게 해요? 혹시 그거 아십니까? 어릴 때 저희 집에서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웠습니다. 눈이 많이 오는 날엔 강아지는 눈 쌓인 마당에서 막 뛰어놀았습니다. 저는 강아지가 눈을 좋아해서 펄쩍펄쩍 뛰는 줄 알았습니다. 그런데 아니었습니다. 강아지는 발바닥이 너무 차가워서 펄쩍펄쩍 뛰는 거였습니다. 규현이도 강아지 같습니다. 어머니는 규현이가 좋아서 노래를 부르는 줄 알지만 규현이는 차가워합니다. 그래서 더 크게 노래하는 겁니다. 아이들은 착합니다. 그래서 아무리 싫어하는 걸 시켜도 억지로 합니다. 하지만 억지로 하는 건 너무 싫습니다. 저도 싫어합니다. 근데 전 아무리 싫어하는 걸 시켜도 엄마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무리 싫어하는 걸 시켜도. 꼭 이렇게 엄마 마음 아프게 해야 돼? 엄마 마음 안 아프게 하려고. 그러려고 수술하는 거야. 나 웃고 싶어.
유치원 다닐 때 엄마랑 놀이동산 가서 회전목마 탔을 때처럼 그렇게 웃고 싶어. 나 엄마 안 미워해. 그냥 조금 얄미웠던 것 뿐이야. 내 마음을 너무 몰라주니까. 미안해 엄마. 네가 뭐가 미안해? 규현이 수술 선생님께서 해주시면 안 됩니까? 김도환 교수님께서 잘하시는 거 압니다. 하지만 선생님께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뭐가 더 좋은데? 왠지 선생님께선 규현이 꿈 지켜주실 것 같습니다. 아니야, 나 그런 능력 없어. 그리고 이미 진단 나온 거잖아. 제가 돕고 싶습니다.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제가 돕고 싶습니다.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수술 돕고 싶습니다. 너 정말 잘 도와줄 수 있어? 규현이 수술 제가 하고 싶습니다. 공식적인 첫 집도로요. 이 수술 나도 해본 적 없고 병원 내에서도 처음이야. 그래서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. 누가 해도 처음이니까요. 단순히 새로운 것에 도전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. 규현이 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제가 지켜주고 싶습니다. 걱정되시는 것만큼 저 믿으신다는 것도 알아요. 그러니까 수술 허락해 주세요. 오늘따라 결정이 더디신 것 같습니다. 자신 있어? 네, 교수님. 이번 규현이 수술은 생사를 좌우하는 수술은 아니다. 하지만 워낙 미세한 부위라 어떤 변수가 있는지는 열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거야.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다. 이번 수술은 한 아이의 재능과 건강을 맞바꾸는 거야. 사실 난 환자의 개인적 상황과 수술을 결부시키는 편이 아니다. 하지만 이번엔 규현이에게 평생 위로가 되는 수술을 해라. 알았지, 차 선생님? 네. 그리고 교수님, 제 포스터 씨 박 선생이 하게 해주세요. 안 돼. 포스터 씨는 집도의 임의대로 정할 수 있지 않나요? 그래도 안 돼.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까 내 얘기 못 들었어? 들었습니다. 어차피 과 옮길 건데 수술방 들어갈 필요 없어. 저도 마지막 꿈입니다. 저도 규현이처럼 이제 마지막입니다. 그래서 규현이랑 같이 있고 싶습니다. 참관은 허락한다. 참관 말고 참여하고 싶습니다. 그러다가 또 발작이라도 일으키면? 그럼 바로 수술 빠지겠습니다. 그럴 바엔 아예 들어가지 마. 왜 저를 못 믿어주십니까?
교수님께선 제가 실수해서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실수할까봐 미워하시는 겁니다. 실수 안 하겠습니다. 절대 안 하겠습니다. 그 약속 하나만 지켜. 발작 일으키면 바로 아웃이야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자! 평아, 나 솔직히 떨려. 근데 잘할 수 있겠지? 나 도와줄 거지? 정말 기분 안 나쁘세요? 아, 차 선생님 어떻게 선생님 두고 박시원을... 기분 나쁜 거 없는데? 나도 1년차 때 퍼스트 없이 한 적 있어. 아니, 선배님이랑 박시원은 다르죠. 맞아, 달라. 박시원이 더 뛰어날 수도 있어. 말 나온 김에 정리 좀 한번 해보자. 여기서 다친 현우, 성호, 그리고 이른둥이 동수 다 누구 때문에 위기 넘겼어? 은호기는 누구 때문에 말텄고? 말해봐, 울교. 그래, 박시원 트러블메이커 맞아. 하지만 말썽들 때문에 박시원이 아이들을 구했다는 거 다 잊고 있었어. 아니, 인정을 안 했지. 우리 기분 상한 것만 신경 쓰고. 저희 박 선생. 네. 수술하다 보면 귀환이 노래할 수 있는 방법 떠오를 것 같아? 네. 아가 아니라 그럴지도 모릅니다. 규현이한테 얘기해줬어? 아니요. 왜? 확신이 없어서 그랬습니다. 예전에 성우나 동수 봤을 땐 안 그랬잖아. 김도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. 환자에게 막연한 희망이나 가능성을 주지 말라고. 그래서 규현이한테 말하지 않았습니다. 내가 요새 너 크는 거 보는 재미로 산다. 야, 내 거 좀 더 먹어. 감사합니다. 누군가만 잘 찾아진다면 갑상연구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신경을 살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규현이 거 보세요. 저 못 믿어서 다시 보시는 거예요? 그래, 왜? 잘할게요. 교수님한테 삿대질 안 당하게. 저 갑니다. 차윤서. 네? 축하한다, 첫집도. 감사합니다. 은호가.
아까 배운 거 해봐, 연호가. 은호가, 오빠 지금 노래 부르기 힘들어. 오늘 정오 방송엔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. 소아병동에 입원 중인 환아 김규현 군인데요. 인터넷상에서 천상의 소리로 유명한 어른이죠. 오늘 첫 곡은 김규현 군의 라이브로 시작합니다. 교수님. 집 따라 들어온 거 아니야. 난 그냥 참관만 할 거야. 시작해. 네. 아미네이비. 아미네이비. 갑상선 부위에도 염증이 꽤 파급돼 있지만 잘만 하면 갑상선은 자르지 않아도 될 것 같아. 누봉이 확인되는 부위부터 천천히 박리. 네. 귀현아, 네 꿈 안 버리게 해줄게. 이 형아가 그렇게 해줄게.
녹음방송 끝났습니다. 여기서 경찰할까요? 조심해. 그대로 가면 연골 앞쪽이야. 상호두 신경 보존이 어려울 수 있어. 네. 믹스터. 잠깐만요. 왜? 규현이 노래할 수 있습니다. 규현이 꿈 이루게 할 수 있습니다.